자, 이제 참가 팀들을 소개해드리죠. 1레인입니다. 진주 대곡중학교. 2레인 진해 냉천중학교 선수들이 준비합니다. 3레인에서 뜁니다. 월배중학교. 4레인 월촌중학교. 5레인입니다. 광주체육중학교. 6레인에서 준비합니다. 거제중앙중학교. 7레인 전남체육중학교 선수들이 뜁니다. 마지막 8레인 대전구봉중학교. 이렇게 8개의 팀이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대전구봉중학교의 첫 주자 이서진 선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각 팀의 첫 주자들이 또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주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중학교 신기록은요. 3분 40초 40. 올해 소년체전에서 경기도 팀이 수립한 기록입니다. 예. 자, 참고로 하시고 3분 40초 40이 만약 깨진다면은 중등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겁니다. 네. 자, 출발했습니다. 1600m 혼성 계주 경기 결승전. 자, 400m를 4명이 이어달리는데, 자, 400m를 달리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코스를 뛰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자가 120m를 지나서 이제 오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예. 자, 지금 1레인에서 뛰던 진주 대곡중학교 경기를 펼치지 않고요. 7개의 팀이 뜁니다. 자, 자, 팀의 첫 주자들 이제 마지막 곡선 주로를 돌아 나오고 있는데요. 400m만 주전무기 선수들은 페이스 안배를 잘하지만은 주전무기 아닌 선수들은 잘못하면 오버페이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3레인의 월배중학교 이유준 선수, 그리고 2레인 빠르 3레인과 4레인이 빠른데요. 네, 4레인은 월천중학교죠. 그렇습니다. 네, 월천중학교 신기호 선수. 예. 자, 이제 2주자 연결. 2주자 연결은 월배중학교가 조금 빨랐습니다. 월배중학교, 월천중학교. 자, 지금 선수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월촌중학교의 두 번째 주자 이주원 선수 조금씩 앞서갑니다. 자, 월배중학교도 빨라요. 120m 여기서를 지나면서부터 오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리차를 알 수가 있죠. 예. 자, 월촌중학교의 이주원 선수 두 번째 주자고요. 월배중학교는 이다은 선수가 뜁니다. 자, 지금 전남체육중학교 세 번째 정혜진 선수가 엄청나게 지금 400m를 100m 달리듯이 지금 페이스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네, 저 선수도 역시 단거리에서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는데 400m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끌어갈 수 있을지요. 네. 자, 이지원 그리고 지금 이다은 선수, 월배중학교 이다은 네. 선수 두 번째 달려주고 있고요. 자, 정혜진 이제 선수는 지금 막 좌우를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버페이스 걸린 것 같죠. 자, 월촌중학교가 3주자 연결이 빨랐습니다. 3주자는 월촌중학교 이지원 선수였고요. 월배중학교 김서연이 이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남체육중학교, 네 번째는 광주체육중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순서가. 자, 월촌중학교 그리고 월배중학교, 전남체육중학교, 광주체육중학교 순서인데, 예. 자, 선두는 지금 월촌중학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달리는 월배중학교 김서현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100m 우리나라 여자 중학교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네, 100m 허들 올 시즌 세 번째 대회만에 네. 세 번째 치른 대회만에 신기록을 수립했었던 김서현 선수고요. 자, 김서현 선수도 역시나 단거리 그리고 단거리 허들 종목 선수인데 400m를 뜁니다. 아, 김서현 선수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아, 월배중학교의 김서현. 김서현이 이제 순위를 역전시키면서 앵커에게 다가갑니다. 자, 마지막 최종 주자에게 다가가는 월배중학교 김서현. 자, 박시우 선수가 받았죠. 그렇습니다. 자, 월배중학교가 빨랐고요. 월촌중학교 두 번째입니다. 자, 월촌중학교는 김현민 선수. 박시우, 김현민 마지막 앵커입니다. 예, 그리고 전남체육중학교 윤한영 선수가 이제 세 번째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광주체육중학교가 네 번째로 받았고요. 네. 자, 이어서 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월촌중학교, 월배중학교 이 두 팀 앵커들 간의 싸움 치열합니다. 이제 마지막 200m. 자, 금메달을 놓고 아, 자, 여기서 월배중학교 자, 김현민이 앞으로 박시우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자, 안내줍니다. 김현민의 맞대결. 월촌중학교 앵커 김현민 선수 앞에 있고요. 자, 서로 안내주고 있어요. 자, 박시우 선수 이제 2레인 쪽으로 달려주면서 박시우가 역전을 시킵니다. 자, 월배중학교의 앵커 박시우 선수가 역전을 시키면서 결승선을 향해 뜁니다. 월배중학교 역전 우승을 완성시킵니다. 야, 월배중학교의 박시우 선수
선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남체육중학교가 들어왔고요. 월배중학교, 월촌중학교, 전남체육중학교 순서로 들어옵니다. 자, 4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광주체육중학교 황원우 선수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제, 다섯 번째로 들어온 거제중앙중학교 김민준 선수. 자, 그리고 이어서 경기를 마치기 위해 들어오는 대전 구봉중학교 선수 김시우 선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진해 냉천중학교의 김지한 선수도 들어옵니다. 자, 3분 40초 4영 올해 목포에서 열린 전국 소년시대에서 금메달을 얻어 그 기록이 중학교 한국 기록인데요. 자, 그 3분 40초 4영을 3분 40초 21로 기록을 깼죠. 그렇습니다. 자, 월배중학교 부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역전 우승을 완성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월촌중학교가 은메달로 그 뒤를 이었고 전남치용중학교가 3위를 차지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소년체전 때는 경기도 연합팀이에요. 예. 근데 지금 월배중학교는 학교 단일팀이잖아요. 그렇죠. 자, 월배중학교가 중학교 1200m 믹스 릴레이 중등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록은 3분 40초 18입니다. 이유준, 이다은, 김서연, 박시우 이 네 명의 선수들이 한국 신기록, 이 부별 신기록을 합작해 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올 시즌 세워졌던 3분 40초 4영의 기록, 경기도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만든 팀이었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자, 이 기록 깨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참 월배중학교가 참 잘합니다. 예. 제가 그 김서연 선수가 100m 허들 이야기할 때도 제가 교장 선생님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재범 감독 그리고 신성훈 코치, 전재범 감독은 단거리가 주종목이었죠. 또 신성훈 코치는 허들이 주종목이었고 두 분의 아주 궁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선수들에게 김동진, 곽희찬 또 이렇게 뭐 김서연 이런 선수들 지금 아주 신기록을 김동진 선수가 또 저 중학교 기록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김서연 선수 올해 또 수립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릴레이 단체에서 또 4명의 선수까지 합심이 돼서 또 신기록을 수립하는 월배중학교 두 분의 지도자에게 큰 박수와 감사를 보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앞선 레이스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촌중학교와 월배중학교 이 두 팀이 경기 내내 1위와 2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경기를 펼쳤죠. 자, 마지막 앵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었고요. 자, 월배중학교의 앵커 박시우 선수 그리고 월촌중학교 김현민 선수. 자, 마지막 이 한 바퀴의 승부도 월촌중학교가 앞섰다가 월배중학교가 앞섰다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승부 가운데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승부가 결정이 됐죠. 네. 참 그래서 이 앵커들이 책임감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부담감을 느끼는 선수들도 있는데 월배중학교의 박시우 선수는 그 부담감을 잘 이겨내면서 또 한국 부별 신기록까지 중등부 부별 신기록까지 완성을 시켜냈습니다.